남편과 아내 모두 지병이 있었던 부부. 이 부부의 건강을 되찾게 만든 것은 유기농으로 자급자족한 자연식단이라고. 그 중에서도 바로 표고버섯이 1등 공신이라고 한다. 건강도 지킬 겸 소일거리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제법 규모가 커졌다는데. 버섯이 엄청 실하네요. 실해요? 그렇지만은 이게 상품성이 없어요. 왜요? 이게 너무 컸잖아요. 퍼졌잖아. 아... 이거 애기버섯. 이거 생으로 먹어도 좋아. 요 정도 하나씩은 생으로 먹어도 좋아할 것이. 산에서 맛보는 표고버섯. 그 맛은 찢어 먹으면 향기가 좋아. 먹는 건 사라다 샐러드에도 하루에 하나 정도 한 사람이 하나씩 놔서 샐러드 해 먹어도 좋아요. 그리고 이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거. 산도 오르고 신선한 버섯도 먹고 건강을 되찾은 1등 공신 맞네 맞아.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. 태풍이가 나나? 아이고 이거 무슨 거야? 생선 맛이야. 저 염 된장 하나씩 그냥 먹으면 될 건가? 이거 소금 맛이야? 네, 소금 맛이. 잘 먹혀. 아, 네. 너네 도매로 하냐? 예. 도매로 해가지고 육지도 보내냐? 예. 내가 이거 나 먹고 예. 막 맛조면 예. 선전 잘 하마이. 예. 산에서도 생선 먹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시겠네요. 예, 생선은 좋아해요. 동생분이 수산 쪽은 아, 가끔 잘 가져와요. 산삼 하나 얻어 먹으러도 오고 사 먹으러도 오고. 이내 동생의 발길이 닿은 곳은. 형님 나왔습니다. 아이고 고생했어. 아이고. 그러니까 저는 예, 아이고. 야 그렇게 가지고 뭐 먹으면 돼? 꼬라사 돈 되는 거. 나만은 오늘 음식 가지고. 오늘 생선 맛이. 뱅꼬돈, 뱅꼬돈. 오늘 뱅꼬돈 맛이, 뱅꼬돈. 뱅꼬돈. 예, 예. 빨간 돔, 황돔, 황돔. 황돔, 황돔. 예. 그 수입사는 아니지, 일본. 아니요, 나게 다 주셨어. 아이고.